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힐링 채널 윤나목 TV에서 잠언 목사가 현대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의 하와 할머니의 간증 두 번째 편을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이용택 목사님은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용택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했고요. 미국에 오셔서 훌러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미 연합감리교회 정연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진은 2019년 성탄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그 윤성범 박사님의 후손들이 모여서 함께 인증샷을 했습니다. 이그 현대어로서 내려가는 이 성경 이야기는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적인 상황에 다시 토착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이용택 목사님의 창조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글입니다. 에덴 단지에서 죄란 세상에서 말하는 형사법이 아니라 주 회장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바로 이 점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른 점입니다. 선악과 회사에 손을 댄 후에 찾아온 과거에는 없었던 이상한 현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수치심입니다. 원래 에덴 단지는 패션이 나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후가 좋았던지 옷이 필요 없었고, 선탠 크림 바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COVID-19 때문에 마스크 거리두기도 필요 없었고, 물론 독감도 없었습니다. 옷이 필요 없으니까 세탁할 필요도 없고요.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원래 최고의 패션이 나체인데, 처음에는 나체가 되었어도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덴 단지에서는 나체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나체로 태어났고, 결혼식도 양복, 턱시도 드레스 없이 나체의 자연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덴 단지에서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나체에 대한 수치심을 가졌고, 우리 부부가 함께 나체로 산 지가 1, 2년이 아니었거든요. 우선 급히 신문지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서로 가렸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던 수치심이 왜 갑자기 나체에 대한 수치심이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기 시작하였고, 도망 다니는 쫓기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지명수배가 되어 경찰에 쫓겨 도피 생활한다는 것 정말 못할 짓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에덴 단지는 천국 그 자체였고요. 범죄 없는 청정 지역이었으며 평화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포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던 주 회장님의 음성이 공포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까지도 공포 때문에 주 회장님과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화입니다. 예전에는 부부관계가 무척 좋았고 애처가를 넘어서 공처가였는데, 남편 아담 씨는 한국 공처가 총연합회 회장까지 지냈는데, 이제는 서로 원망하여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중가요 제목처럼 그건 너, 바로 너라는 원망 말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서 남편 흉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이란 항상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라 하여
남편이라고 한답니다. 아담 씨는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첫째로 책임 전가입니다. 중매를 주 회장님이 소개팅을 주선했기에 중매를 잘못 써서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기에 중매쟁이인 주 회장님이 맨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째는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시킨 것입니다.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나는 그저 받아 먹은 것뿐이니 아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선악과가 참 맛있다고 하면서 먹고서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말을 바꾸니 남편이 비겁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왼수가 된 것입니다. 후배 바울이 어디선가 말하길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했다는데 아담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편이라고 대접받고 여자를 지배하고 가족 앞에서 폼만 잡는 것이 머리라는 뜻인가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남편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머리가 아닙니까? 사나이 남자라면 주 회장님 앞에서 모든 것이 100%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며 가장인 남편이 책임지고 영광과 칭찬은 가족들에게 돌려야 가장의 자세이며 국가의 과오는 대통령이 총 책임지고 영광과 칭찬은 부하 직원들에게 돌려야 지도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반대로 영광과 칭찬은 남편과 지도자가 받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부하 직원에게 묻는다면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남편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무책임한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가정적으로도 문제아이입니다. 저 하와 역시 남편 아담 씨로부터 본대로 들은 대로 배워서 저도 강교한 미스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일은 터졌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할 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남편 아담 씨가 이것은 전적인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며 남자의 지배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평등 여권신장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문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 명 모두 서로 책임 회피하고 변명만 하고 나만 살겠다고 꼼수를 쓰다가 모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평생 생고생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반창고 붙이면 나을 상처를 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하고 후유증까지 생겨서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잘못 만나면 온 가족과 온 국민이 할 필요가 없는 생고생을 합니다. 저의 세 명의 형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에덴 단지에서 영원히 추방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에덴 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고생입니다. 남편 아담은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수고가 평생 계속되었고 아내인 저는 해산의 고통과 평생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는 한과 화병이 생겼고 미스뱀은 처음에는
멋있고 긴 다리로 각선미를 자랑하며 걸어 다녔는데 배로 땅을 기어 다니게 되었고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평생 생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의 세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저희 집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돌로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저의 집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선악과의 형벌이 유산으로 대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집안의 수치이며 콩가루 축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무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들이 고인 하관식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인 선언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주 회장님이 남편 아담 씨에게 한 말을 고인에 관해 흙을 뿌리면서 그대로 선언한다지요. 죽음 앞에서 모두 허물을 느낍니다. 문제는 선악과 해사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매력이 충만한 선악과를 보고서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은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까? 제발 자신감 충만하지 마세요. 왜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들을 고생시키냐고 원망하십니까? 현재 지구촌에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매력이 충만한 매혹적인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021년 지금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덴 단지의 선악과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에서도 범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2021년에도 서울시,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한국 전체에 매력적인 선악과 대기업 회사 지점이 방방곡곡에 있으며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선악과 유혹에 계속 사람들이 쓰러져 간다는 뉴스가 KBS, SBS, MBC, 9시 뉴스와 조중동 신문의 사건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에 한국에서의 선악과 회사는 무엇일까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 문제, 내연녀, 내연남의 관계이며 세 번째는 명예,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것들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이며 인간의 본능적 욕구, 원초적 본능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이 유혹에 성직자, 종교인들까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주 회장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초정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가 예수님과 요셉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안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40일 금식 후 맨 첫 번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 전략도 단번에 예수님을 초전박살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유혹인 선악과가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빵이었습니다. 이 유혹 역시 예수님에게도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 유혹한 것입니다. 이미 40일 금식을 마친 직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하와 같았으면 즉시 돌이 떡이 되게 했습니다. 우선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에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선악과의 유혹을 즉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피가 끓는 청소년 나이에 매혹적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또 하나의 선악과이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여 모든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주회장님의 말씀이 요셉을 방어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매혹적인 보디발의 아내 선악과의 유혹에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선악과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이기는 것뿐입니다. 현재 코비드-19의 백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회장님의 말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오늘도 선악과의 유혹에 대통령, 장관, 국회의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목사, 신부, 교수, 의사, 종교인, 언론인, 연예인 등등 모두를 유혹하여 쓰러뜨립니다. 나 하와만이 선악과의 유혹에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저 하와는 미스뱀의 강귀한 유혹에 넘어가서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서는 안 될 유산, 저주와 죽음을 남겨주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계신 후손들에게도 생고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나의 전처를 받지 말고 예수님과 요셉처럼 주 회장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은 주 회장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신명기 28장의 복, 일명 왕복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 그리고 천대에 이르러 자손이 잘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회장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꿀같은 말씀이 되어 자리매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미스뱀이 쓰러뜨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시고 그녀의 보이시 피싱에 넘어가지 않기를 천국에서 기도합니다. 하와 할머니 올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힐링 채널 유나목 TV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